맛있어. 오, 맵네. 자극적이지도 않고, 근데 또 소금 후추로 간은 해가지고 싱거운 것도 아니고, 오,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근데 제가 계란을 반숙을 못 먹거든요? 노른자가 비려서? 근데 배고파갖고서 조금만 삶았더니 계란이 다 안 익어가지고 노른자가 막 줄줄 나왔어요. 반숙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뭐 입맛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은 또 입맛에 맞고 맛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다른 애들로 속을 좀 채워놓고 먹어볼게요. 이 적 양배추는 진짜 보라색 맛이에요. 진짜 보라색 맛이야. 저는 그냥 양배추보다 이 적 양배추 훨씬 좋아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얘네가 먹을 땐 배부른데 너무 배가 금방 꺼져요. 우선 조금만.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데요? 부드러운 노른자 느낌? 약간 비리다. 약간 비린데? 어허. 허허. 진짜 예전에 식단 관리할 때는 진짜 무식하게 많이 했어요. 칼로리 밸런스 알죠? 하루 종일 그냥 그거 하나 먹거나, 그러니까 하루 한 끼에 이거 한 줄을 먹었던 거예요. 안에 세 줄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에 그거 하나 먹거나, 아니면 점심 건너뛰고, 저녁에 스페셜 K 있죠? 그것도 완전 조금. 우유 200ml 그거 하나. 딱 먹을 만큼의 양으로 스페셜 케이 먹거나 진짜 안 좋게 다이어트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먹을 거 영양소 골고루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노른자 조금 더 많이. 약간 비리긴 한데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 좀 아닌가? 그래도 좀 이렇게 꿀떡꿀떡 삼킬 수 있어요. 이거 다음은 너무 비릴 것 같은데? 빨리 얘네들로 입안을 헹궈줘야 됩니다. 맛있어. 오늘 제가 일찍 일어났거든요. 어제 잠을 거의 11시쯤 잠들어가지고 오늘 아침 6시 반인가? 그쯤 딱 눈을 떴었는데 잠이 다시 안 들어가지고 한 7시 넘어서까지 계속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잠도 안 오고 잠 못 자겠다 싶어서 그냥 일어나갖고서 빨래도 하고 뭐 편집해야 될 것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더니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가 기네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좀 잠 많이 자갖고서 눈 떠있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덜 배고프게 해야 되는데. 저 이거 계란 너무 비릴 것 같아서 너무 노른자가 안 익어서 다른 애들이랑 같이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융화되도록.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요. 양배추를 좀 더 자를 걸 그랬나? 너무 나를 약하게 생각했는데? 양배추가 부족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노랑통닭 삼색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뭐야. 요즘에 그 노랑통닭에 삼색 순살치킨 아시죠?
그게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참고 있어요. 하루만 더 참자, 하루만 더 참자 하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 넘게 참고 있습니다. 아는 맛이라 더 먹고 싶어. 배부르네. 근데 꼭 이래요. 다 먹어갈 때쯤에 배부르다가 금방 꺼져. 진짜 금방 꺼져요. 오늘의 목표. 이걸 다 먹고 편집을 조금 하다가 잠자기 전에 운동 1시간 하고 자기. 제가 당근마켓에다가 이거 에어팟이 아니라 그 스튜디오 이어폰이랑 뭐 올렸는데 지금 누군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올린 물건 사고 싶다고? 뭐지? 용돈벌이 할 수 있겠나? 이거 이어폰 연락이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올리브오일이랑 소금후추만으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는지. 마지막.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당근마켓 어떤 흥분해서 말도 안 나오네. 당근마켓 어떤 건지 확인 좀 빨리 해보고 다음 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 여러분, 지금은 방금 이마트에서 사온 요 닭꼬치 두 개를 먹어볼 거예요. 닭꼬치? 치킨꼬치? 닭고기꼬치. 닭고기꼬치 두 개를 먹어볼 건데 이건 양념이고 이건 데리야끼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밤을 샜거든요. 그랬더니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저녁 8시 반 정도 됐거든요. 이거 먹고 조금 있다가 운동하고 바로 자려고요. 우선 달달한 거 먼저. 아니야, 이게 매울지도 모르니까 매운 거 먼저 먹어볼게요. 요거 양념. 아니야. 오!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는데요? 그 약간 옛날에 학교 앞에 팔던 그 맛이에요. 오, 맵다. 오, 맵네. 이게 튀김옷은 얇고 안에 고기가 실하네요. 그죠? 좋다. 고기는 별로 없고 튀김옷만 막 두꺼운 그런 거면 실망할 뻔했는데. 오, 맵네.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이거 매운 거 하나도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신라면도 매워하기에 심지어 비빔면도 먹다 보면은 이렇게 돼요. 데리야끼 먹어볼게요. 아, 맛있어. 엄청 달달해요. 맛있다. 이거를 살까 치킨을 사서 먹을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양념이랑 간장 둘 다 먹어보고 싶은데 치킨을 반반 안 팔더라고요. 한 마리씩만 팔길래 둘 다 먹어보고 싶은데 싶어서 그냥 요거 샀어요. 작은 거. 갑자기 계속 맵지? 이걸 다 먹어야 되나 우선?
입술에 닿았더니 입술이 얼얼하네요. 매워. 근데 매운 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왜 얘까지 맵게 느껴지죠? 와 이렇게까지 저 땀 나요. 아 어이없네. 이거를 먼저 우유 아, 매워. 오 역시 우유. 아 우유 최고. 얘를 먼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매운 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얘 맛이 안 느껴져. 아 혀가 너무 아파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것들 너무 짜가지고 너무 자극적인 맛이고 그런데 괜찮네요. 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매워서 두려운데? 이제야 좀 겨우 진정됐거든요? 이거 다 먹고 우유 마시니까 저 이거 안 먹을게요. 너무 매워. 여러분 저 유플레 볼 가져왔어요. 유플레에다가 그래놀라 시리얼이랑 블루베리 그리고 메이플 시럽 넣었어요. 맛있겠다. 옛날에는 딸기 유플레, 복숭아 유플레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냥 플레인 유플레에다가 먹고 싶은 과일 넣어서 먹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중 블루베리가 단연 최고. 와우. 유플레에 메이플 시럽 넣어서 아직 안 먹어보신 분들 계시면 꼭 넣어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놀라 진짜 맛있어요. 그 메이플 시럽, 그 메이플 향이 와, 너무 좋아. 아까 매운 게 아주 딱 날아가네요. 마지막. 잘 먹었습니다.